그만 영화 극장 예절. 관람하시는 동안 냄새나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십니다.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세로도 관람 가능하십니다. 큰 소리가 나는 과한 리액션은 가능하십니다. 양질의 관람을 위해 불을 끄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. 뭐지? 아, 미친다. 이런 거 진짜로 고민이야. 무슨 일로? 아, 저 기억과 관련된 글은 가져왔고, 저 이것도 될까요? 단 조건이 있어. 들어올 때 봤는진 모르겠지만 여긴 기억 상점이야. 난 네 기억을 찾아주고 다시 너의 기억을 가져오는 거지. 일종의 기억을 거래를 하는 거랄까? 가져온 거 편지도 태워야 되고. 저 그럼 어떤 기억을 드리는 건가요? 네가 행복했던 순간에 함께한 사람. 그러고 나면 추억의 물건이나 장소, 그 어떤 걸 봐도 그 사람이 떠오르진 않을 거야. 물론 한 번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거래할 때마다 하나의 기억 정도?
해볼만하지. 잘 지키라고 주는 거야. 왜 안 끼웠어? 귀여워서. 그때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 기억나? 도서관? 언제? 우리 같이 책 고르러 갔었잖아. 왜 무슨 편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 기억 안 나? 그랬나? 뭐야. 오, 이거 봐봐. 목걸이 예쁘지? 자꾸 목걸이에 끌리네. 아, 동생은?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어? 자, 선물. 시간 약속 잘 지키라고 주는 거야. 찍고 있지? 뭐야? 근데 혼자 찍었어. 아, 나 찍자. 엄청 잘 나온다. 아, 진짜? 봐봐. 보여줄까? 짠! 깜짝 선물. 이게 뭐야? 열어봐. 갑자기 귀걸이? 저번에 너 귀걸이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나? 내가? 응. 그랬나? 아무튼 고마워. 이게 뭐예요? 가져간 내 기억 돌려주세요.
난 행복한 기억만 찾아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. 오늘 무슨 날이 이게? 아, 300일인가? 아니, 또 알면서. 무슨 날인가? 장난치지 말고, 진짜로. 기억이 안 나네. 아, 진짜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다고? 어떻게 그래도 내 생일을 잊어버려? 아, 수민아. 수민아. 찾는다. 다시 왔네. 안 올 것 같더니. 그래도 찾아보려고요. 몇 년 만에 겨우 이제 조금 알겠는데. 이거 어쩌다가 주머니 들어있던 건데 이것도 될까요? 전화 받아도 돼. 괜찮아요. 카드 줘봐. 눈 감고. 나는 난 이거 너무 예쁘다. 그치? 어때? 잘 어울리겠다. 그치? 예쁘다. 얘도 예쁘네. 아무거나 사, 아무거나. 다 이뻐, 여기 있는 거. 오빠가 사주는 거야? 네 친오빠 사주는 걸. 굳이 내가? 기억도 안 나는 오빠 말고 네 오빠한테 좀 잘해. 기억이 잘 안 나서. 누가 쓰실 건가요? 아, 저희 오빠가 쓸 건데 20대 초반 정도거든요. 그럼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가요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응, 이걸로 하자. 응. 어? 여기도 있는데? 아니야.
뭐가 이뻐? 이거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포장해드릴까요? 안에 카드에도 뭐 써드릴까요? 제가 쓸게요. 네. 여보세요?